EPC 산업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주는 EPC 위키. 이전 EPC 위키에서는 EPC 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로 안전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EPC 프로젝트 현장에서는 이처럼 중요한 안전을 위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작업 유형에 맞는 안전하고 적절한 안전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는 것인데요. 오늘 EPC 위키에서는 안전보호구란 무엇이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작업 유형에 따라 어떤 안전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EPC 위키 11번째 궁금증, EPC 프로젝트의 안전보호구. 우리 주변에서는 수많은 건설 현장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아찔한 높이의 건축물과 무거운 건축 자재들이 있는 건설 현장에는 항상 크고 작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이런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장비가 바로 안전보호구예요. 그럼 지금부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안전보호구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머리를 보호해주는 장비, 바로 안전모예요. 위에서 물체가 떨어지거나 추락, 감전의 위험이 있을 때 머리를 보호해주는 아주 기본적인 보호구죠. 그 다음은 발을 보호해주는 안전화입니다. 무거운 물체가 떨어지거나 충격, 끼임, 화학약품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고 감전사고에도 도움이 돼요. 또 현장에서 작업복 바지자락이 어딘가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각반도 있어요. 그리고 높은 곳에서 일할 때 필수인 근해식 안전벨트는 추락을 방지하고 만약 떨어졌을 때 몸에 가해지는 충격도 줄여주는 장비예요. 안전대나 하네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손을 보호하는 안전장갑도 있죠. 충격이나 화학약품, 감전 위험으로부터 손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요. 마지막으로는 눈을 보호해주는 보안경이 있습니다. 작업 중 생길 수 있는 먼지나 이물질, 입자 등으로부터 눈을 안전하게 보호해줘요. 이렇게 기본적인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현장에서는 작업자의 작업 상황과 용도에 맞는 알맞은 보호구를 선택하고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작업 유형에 따라 어떤 안전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는지 몇 가지 예시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높은 곳에서 일하거나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고소 작업의 경우엔 안전모, 안전화, 근해식 안전벨트, 안전장갑, 보안경을 꼭 착용해야 해요. 다음은 산소가 부족하고 유해가스가 있는 밀폐 작업 환경인데요. 이럴 땐 안전모, 안전화, 근해식 안전벨트, 안전장갑, 산소호흡기, 무전기, 휴대용 산소 농도 측정기까지 꼼꼼히 챙겨야 해요. 반대로 산소가 양호하고 유해가스가 없는 밀폐 작업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근해식 안전벨트, 안전장갑, 보안경, 방독 마스크, 무전기, 비상탈출용 호흡기, 휴대용 산소 농도 측정기를 착용해요. 이번에는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용접 작업인데요. 이 경우엔 안전모, 용접 보안면, 용접 앞치마, 용접 장갑, 안전화가 꼭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절단이나 그라인딩처럼 위험이 있는 장비 사용과 큰 소음, 먼지 등이 발생하는 화기 작업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자상 방지 장갑, 보안면, 방음 보호구, 방진 마스크를 착용해야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작업 환경에 맞는 안전보호구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안전의 첫걸음인데요. 언제 어디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평소에 안전보호구를 생활화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해요. 또 안전보호구는 각각 특정 위험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착용하는 방법과 관리 방법도 꼭 알아둬야 해요. 이런 기본을 잘 지킬 때 비로소 진짜 안전한 작업 환경이 만들어지고 안전한 현장은 근로자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이자 꼭 지켜야 할 책임이에요. 이처럼 안전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사용하는 태도가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시작점이라는 거 다들 잊지 않으셨죠?